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고 말했다는 한강 작가. 이 이야기를 전한 건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였습니다. 한승원 작가 또한 국내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소설가인데요. 한강은 자신을 뛰어넘은 작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설 아재아재 발아재를 집필한 한승원 선생. 작년 한강이 노벨상을 받기엔 아직 어려 처음엔 수상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세대에게 상을 줬다. 제가 제 말법으로 하면 우리 강희한테 준 것은 그 한림원의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친 거다. 하지만 한강이 앞 세대를 뛰어넘은 이유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환상을 만난 아름다움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요소, 그것들하고 가미 돼서 그 강희라는 작가는 굉장히 그 문학을 더 아름답게 쓴 거예요. 또한 한강은 승어부, 즉 아버지를 뛰어넘은 자녀라며 자신을 닮지 않고 스스로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픈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소설을 닮으면 아버지의 토속적인 그런 그 소설 방법을 닮을까 싶어서 소설가나 시인들은 누구를 선배를 닮는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시적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는 아버지. 그는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며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딸이 귀찮아질까봐 대신 카메라 앞에 섰다며 건강도 작가의 의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젯밤에도 3시에나 잠을 잤대요.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럽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